짱입니다. 짱님이 자, 가시죠. 앉아, 앉아. 양캠피 구독해서 뭐야, 멋지네.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솔캠 갑니다. 솔캠인데 오늘은 차박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에 짐이 없어요. 평소랑 진짜 너무 다르지 않아요? 평소에 어땠냐면 짐인가요? 그럼요. 예, 이렇게 항상 짐이 제 차에 엄청 많아가지고 차박을 제대로 못하고 차주박하지 않습니까? 차에서 쭈그려 자는 박. 오늘은 이 차박의 고수님과 함께 제대로 된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박 캠핑보다는 약간 차박 여행 느낌으로 오늘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도착한 계곡의 이름은 호박소 계곡입니다. 오늘 게스트의 그 지인이 여기에다 평상을 오늘 예약해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평상에서 같이 놀고 그러고 또 차박 장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짜짜짜짜기미. 자, 오늘 그 처음으로 모신 이 게스트가 우리 우빠님입니다. 우리 8만 유튜버 우빠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빠TV라고 합니다. 이 우리 짬비님의 텐션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따라가서 차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에 이제 8만 대장격이 있다면 유튜브에 8만 유튜버 우리 우빠님이 예, 계십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미량까지 이렇게 봤어요. 오늘 차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재미나게 해주실 수 있죠? 아니 근데 더워 죽겠는데 계속 캠핑을 가자는 거예요. 아, 더워 죽겠는데 무슨 캠핑이냐. 제가 차박을 가자고 꼬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짝 못 믿어 하는데 오늘 차박의 세계로 조금 끌어올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저도 오늘 한번 해보고 차박이 얼만큼 좋은지 한번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보고 저도 차박을 한번 나중에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와, 이게 날씨 죽이네 오늘. 와, 여기 그리고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나무도 많고 어우,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곳곳에 기암절벽들이 좀 이렇게 간간이 있네요. 너무 멋집니다. 와, 사실은 무엇보다 욱바님이랑 처음 이렇게 콜라보하는 날인데 짱캠핑의 힘 때문에 날씨가 더 비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 점수는 합격, 합격입니다. 자, 여기 바로 평상 옆에 있는 계곡인데 와, 여기 너무 좋네. 와, 진짜 짱이다. 물 엄청 맑아요. 아, 욱바 형이랑 갑니다 지금. 아, 야, 스팟이네 스팟. 저 스팟이 있대요. 야, 여기 근데 조심해 가야겠다잉. 오, 여기도 좋다, 여기도. 아까비! 아, 유튜브 가, 가! 저희는 지금 스팟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 얼음이다, 얼음! 우와! 이야, 좋다! 이야, 폭포다, 폭포! 와! 우, 여기 진짜 죽이네. 이끼도 없어, 이끼도. 이끼도 없어. 아이,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 반대편 찍다가 그냥 넘어졌는데 못 찍었네. 아이, 안타깝네. 울산 물개. 울산. 우, 안경, 안경. 안경, 안경.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니, 짱캠핑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잘생겼다!
하겠어. 아, 힘들어. 여기 진짜 힘들어. 잘생겼다. 짱캐빈이 머리 숱도 그렇고 네. 또 스타일 자체가 나랑 좀 비슷한 부류예요. 우리 오빠 형의 동생입니다. 짬빠. 오, 재밌다. 선녀다, 선녀. 선녀다. 저쪽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완전 폭포같이 지금 저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시원하다 진짜. 와, 진짜 시원하다. 야, 여기 물이 진짜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아, 엄청 시원하기도 하고 깨끗하고.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여기가 내 쇼파네. 쇼파. 와, 떠올린다 여기. 지금 제 시점만 보여드릴게요. 시점. 이야, 기가 막히죠? 시점이. 히히. 자, 이제 우리 놀 만큼 놀았고 밥 먹으러 이제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시죠. 고고고. 아, 다 좋다. 아, 좋네. 짜잔. 이 경주에서 가장 핫한 맛집 물회. 여기 야채도 엄청 많이 주고요. 초장인데 초장이 또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다 초장이에요? 네, 이게 다 초장입니다. 이게. 기호에 따라서 많이 타드셔도 되고 아니면 적게 타드셔도 되고요. 회가 오늘은 전어랑 가자미가 또 포함이 돼 있대요. 기본으로 와, 막회가 있고, 따로 막회가 있고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초장 찍어 먹어도 되겠다. 반찬 먹는다고요? 반찬 말고요. 이게 3만 원이요. 무료인데 이렇게 많이 네, 네, 고맙습니다. 누구랑 같이 드세요. 누구랑 같이 드세요. 자, 여러분 역시나 짱캠핑 왔죠? 흐렸어 날씨가. 아, 아까 그렇게 쨍쨍하던 게 흐렸어 흐렸어. 이것이 짱캠핑의 힘. 카메라 조심, 카메라 조심, 카메라 조심, 카메라 조심, 카메라 조심. 와, 추워 추워. 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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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와, 이제 쨍깍 추워. 야, 진짜 아침 내기 잠수 대결을 했는데 누가 갑자기 물에서 2단엽 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일어났나 보다. 이제 나 이제 일어나면 되겠다고 일어났는데 물에 물살에 헤매서 그러니까 나한테 밀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어났더니 뭐 본인이 이겼느니 뭐 반칙이라더니 뭐 나한테 그러니까. 자, 아무리 말해봤자 카메라에 진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카메라 다 닫혀 있죠. 다 야,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물수제비, 물수제비를 넓게 할 데가 없어요. 바로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몇 번 하느냐, 아, 여기서 몇 번 물수제비를 띄우느냐, 그거로 대결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네 번 하면 우승권이야. 여기 너무 짧아서 네 번 하면 우승. 한 세 번 하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 좁아가지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세게 던질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갑니다. 세 개. 5번! 아이씨, 세 개 진짜! 방금 역할리 했다, 맞죠? 카메라만 안 들고 있었어.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아니, 완전 애매하지 않았어. 아, 내거 봐요, 내거 봐. 아, 진짜. 아, 오케이, 세 번이죠. 완전 세 번, 완전 세 번. 세 번이나 쳐드릴게요. 걸리셨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진짜. 게임 끝났어요? 갑니다. 자. 아, 진짜!
아, 빵버! 돌 맞았어, 빵버! 남들 한 번 때 끝! 제대로 합니다, 이제! 아, 제대로 합니다! 카메라 끕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갔어, 갔어! 잠깐만요! 아까 제가 한 번 양보해드렸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다섯 번! 다섯 번! 둘!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대신경 대신지! 다섯 번! 여기서 둘밖에 안 찍혔는데? 오케이, 카메라 판독 갑시다! 요걸로 카메라 판독! 야, 너무 좋고요, 여러분! 안녕! 그런 거 짠 캠핑 구독해서 짠 캠핑! 짠 캠핑! 안녕! 여러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여러분 짠짠 캠핑! 군데군데 이런 놀 스팟이 너무 많아. 저 밑에도 애들 놀만한 공간도 있고 얼음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호박소라고도 한대요. 와 근데 여기 이런 유원지라든지 이런 게 쭉 있어요. 여기 캠핑장도 있고 와 여기 진짜 좋네. 파란 하늘과 이런 초록 그리고 오빠. 마지막 마무리 알겠습니다. 또 죄송한 게 짬뽕 캠핑에 처음 등장해서 너무 까불어가지고 좀 밉보일 것 같아요. 편집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본인 채널에도 이렇게 잘 안 까부시는 것 같은데. 아, 원래 제가 그게 있어요. 다른 채널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뭐 8만 유튜브 하잖아요. 그걸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그 긴장감 때문에 더 까불어요. 내 채널에서는 진짜 그렇게 못해. 아 우리 오빠님 덕분에 진짜 역대급 이런 계곡에서 놀고 자 이제 우리 다음 코스가 어딘가요? 우리 그 케이블카 한번 타러 갈까요? 케이블카? 네. 자 우리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가시죠. 저기는 저 바위가 백호바위라 그래요. 그리고 저 요 부위가 꼬리 부분. 착한 사람들 마음에 보인다고는 하는데 저는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멋지네. 트레킹이 이렇게 짧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상길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저는 괜찮지만 일단 우빠님이 약간 힘들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쪽부터는 이렇게 그냥 등산길이 있어요. 등산길이 케이블카에서 지금 250m 왔는데 저쪽으로 가면 2km, 4km를 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능선이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트레킹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데크가 이렇게 깔려있는 이런 트레킹길이 있다 보니까 약간 울릉도 같네. 울릉도 갔다 온 지 딱 1년 됐네요. 울릉도 영상 재밌습니다. 울릉도 영상 안 보신 분들 이쪽에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인가?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울릉도 영상 재밌어요. 얼음골 욱다방 카페명이 마음에 든다고 들렸어요. 이제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경주 넘어와서 저희 저녁을 좀 더웠고 그래가지고 또 황리단길 옆에 또 맛있는 또 냉채족발이 있어서 여기서 또 족발 사가지고 그러고 오늘의 차박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황리단길이 이 더운데 사람 엄청 많네. 차댈 데가 없어. 차댈 데가 없어.
오늘의 박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박지는 경주 세계 자동차 박물관에 왔어요. 여기서 오늘 스텔스 차박을 오늘 국반님 차에서 같이 하고 잠은 또 제 차에서 오늘은 찻주박 아니고 오늘은 그냥 제대로 평탄화 해서 그러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네 근데 여기 강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네요. 아까 물놀이도 하고 뭐 케이블카도 타고 그러면서 좀 배가 고팠는데 빨리 우리 욱바님 세팅한 거 보고 차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제 차는 뭐 별게 아무것도 없지만 욱바님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하거나 이렇게 한 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우리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쉬어. 좌석이 이렇게 들려 있어가지고 들뜨지가 않아요. 이거 딱 붙잖아요. 네. 그래서 들뜨지가 않아. 딱 좋네요. 이거 이렇게 모기, 파리, 벌레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아니 좋네. 이렇게 차박을 할 때 요거는 꼭 있어야 되겠네. 고생했구만. 아름답다. 아름다워. 세팅 끝. 이게 제 차고 이게 욱바님 차입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이리무진이라고 합니다. 하이리무진. 이 차박을 하기 때문에 안에 공간,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께만큼 이 트렁크 부분의 공간을 이 높이를 올리는 거예요. 이 안에 공간을 보시면 안에 파져 있는 저만큼이 높아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 정도인데 하이리무진은 저만큼 더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안쪽에서 앉아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좀 편한 그런 느낌의 공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높이가 2m 6cm라 그래요. 주차장에 2m 10 정도 되는 데가 좀 많이 있는데 그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 폴딩박스 하나, 토르박스 하나, 그리고 토르박스에 연결하는 테이블 상판 하나, 그리고 냉장고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해놓고 계십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자, 어이구, 오우, 아이고. 욱바님이 차에 외부인을 잘 초대를 안 하시는데 이렇게 초대를 간간히 할 때마다 해주시는 이런 이벤트 세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벤트 세팅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남자끼리 이게 뭐예요? 아 진짜. 아 우리 오빠 형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플러팅을 날려요 지금. 아 참. 분위기는 좋네요. 아. 자 일단 맥주부터 한잔 먹겠습니다. 축하. 짠짠 짠캠핑. 크레스. 테라구나. 어디선가 본 듯한 족발을 섞는 이 오빠의 손인데요. 약간 손을 삼바리로 해가지고 닭발이 족발을 비비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맥국스. 넥체 족발스. 맛있다 맛있다.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자 둘이서 스텔스 차박을 하면서 차에서 이렇게 더워 죽겠어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냥 저렇게 재밌어하는 모습 정말 유튜브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일 겁니다 여러분. 짠짠 짠캠핑. 짠짠짠 캠핑 했는데 욱바TV에서 짠짠짠 캠핑 하기엔 좀 모여서 욱바님을 위해서 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린 거 욱스 죄송합니다. 아까 못 봤던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기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무슨 전기기구가 있는데 요게 거의 파워뱅크를 차에다 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그러면서 운행 중에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왜 있나 했더니 이제 자석이 이제 차량이 어떤 것들을 이제 붙이거나 도킹을 할 때 자석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여분의 자석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 자석을 보시면 여기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붙였을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이 있습니다. 요 뒤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예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경보가 울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온도는 지금 근데 차 속의 온도는 30도입니다. 30도. 남자 둘이 차에서 이렇게 지금 식사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림 유튜브에서 그 어디서도 못 보셨을걸요. 이런 굉장히 진기한 그림입니다. 자, 자, 짜기피! 국바님은 이제 우캠핑이라고 하네요. 오빠님이 짠짠짠 캠핑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이거 탄생 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짠짠짠 캠핑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예,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죠? 그렇다면 다 함께 짠짠짠 캠핑! 이번에는 오히려 욱바님이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촬영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편집하다가 보니까 이런 텐션 떨어진 모습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이고, 제가 편집하면서도 텐션이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있더라도 더 오버해서 일부러 더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낯 되게 가려요. 짠짠 짜기핑 받으시오. 우리 육반님 휴가셨는데 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또 차박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막걸리는 태화루 울산 막걸리죠. 이거 아까 처음에 사실은 작천전기곡이라고 울산 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쪽 갔을 때 샀던 건데 오늘 여기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걸리 13. 솔직히 이런 차박은 집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짱캠핑이 오늘부로 구독자 만 명, 우리 선배님들이 키워주신 구독자 만 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대구만. 저도 이제 그만 자보겠습니다. 새벽에 약간 춥더라고요. 와, 아, 차 주방은 허리가 아프더니 요거는 목이 아프네. 아, 목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빠라바람빰. 짱캠핑팀의 러브하우스. 와우. 아, 이거 너무 그런데. 아, 귀여워. 너무 그런데. 아, 괜찮습니다. 이게 뭐 리얼이죠. 시용료는 여기, 이거 왜 들고 다니세요? 카놀라유는. 아침으로 진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일단 애들 자전거 타고 가는데 여러 명 같이 타고 가는데 조심하라고. 이제 뭐 누구는 어떻게 타야 되고 계속 코치해줘. 사이클 돌면서 연습하고 있구나. 코치해줘. 뭐 나가라고 그러는데. 아, 우리 나가라 하는 줄 알았잖아. 돌아다니면서 차박 타는데 나가라고 그러는데.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제 정리까지 다 했고요. 확실히 차박의 그런 장점이라 하면은 이 기동성인 것 같아요. 이 캠핑이라 하면 어딘가에 세팅을 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볼 것을 보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스팟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차박 캠핑이 아닌 차박
여행의 느낌으로 오늘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기동성이 있다라는 면은 차박이 훨씬 더 이 캠핑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일에 뭐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술을 한잔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장단점은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제가 오빠님이랑 캠핑하고 이 차박을 다니면서 아 정말 우리 오빠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괜히 8만 유튜버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오빠님 채널에 구독 안 하신 우리 선배님들 계신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빠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짱캠핑님과 차박을 하면서 짱캠핑님의 더 팬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차박과 캠핑은 하나다 라는 걸 한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박과 캠핑은 하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